아름다운 숲마을. 숲마을에 가서 놀이를 하자. 무슨 놀이 할까? 동작놀이 하자. 숲마을 사람들 마지막 활동, 나만의 동화책 꾸미기. 나만의 동화책 꾸미기 활동은 유아가 그동안 활동해온 본 프로그램 숲마을 사람들 동화를 회상하며 내용을 되새기고 그동안 한 활동과 놀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 선생님은 동화책 표지, 책에 붙일 수 있는 평면인 활동 결과물, 교재에 포함된 스티커 용지 등 꾸밀 재료를 유아별로 준비합니다. 책 꾸미기 첫 번째, 동화 다시 보며 활동 정리하기. 이 활동은 동화 내용을 따라가며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첫 장 살펴볼까요? 무무와 무무가 사는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선생님은 유아에게 숲마을 사람들 직업은 무엇이 있었지요? 또는 나무딱지 놀이 기억나나요? 등 동화 내용이나 활동 놀이를 회상할 수 있는 발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아 스스로 꾸민 나무딱지를 던지게 하고 바구니에 넣기도 하는 놀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놀이한 딱지를 이쪽에 붙여도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께 드리는 팁 하나! 나무딱지를 책에 붙일 땐 벨크로를 활용하시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이후 미술제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유아가 집에 가서도 놀이할 수 있겠죠? 다음 장으로 넘겨 유아와 함께 내용을 살펴보며 발문하거나 동작놀이를 합니다. 이를테면 4쪽, 5쪽에서는 도끼줄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6쪽, 7쪽에서는 나무 심는 사람들의 눈, 코, 입을 그려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마다 내용을 따라가며 책 꾸미기를 합니다. 8, 9쪽에서는 제공된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무무는 할머니와 숲으로 갔지요? 숲이 주는 선물을 찾으러 말이죠. 어떤 선물을 숲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발문합니다. 우리도 숲에서 버섯을 따자고 이야기해주고 스티커 용지에서 버섯을 떼어 어울리는 장소에 붙이도록 합니다. 이때 자기 버섯의 맛이나 효능을 상상으로 말해보도록 하면 좋아요. 다음은 나무의사 선생님과 숲으로 간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10쪽, 11쪽에는 있지만 12쪽과 13쪽엔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의사 선생님의 가방이 없지요. 아이들과 수수께끼로 풀어보고 그 가방도 스티커로 붙입니다. 이 장에서는 나무의사 가방에 들어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발문하면 좋아요. 그리고 진료카드와 처방전 활동도 했다면 진료카드는 11쪽에, 처방전은 13쪽에 붙여줍니다. 이제 숲연구센터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길 끝에 숲연구센터 건물이 없네요. 숲연구센터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그리고 숲연구센터는 무엇하는 곳인지, 그곳에서 누굴 만났는지 발문을 통해 상상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상상버섯 활동이나 나뭇잎 연구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지도 이곳에 붙여줍니다. 드디어 동화 속 마지막 직업, 숲소방관이 나오는 쪽이네요. 불구기 놀이했던 이야기와 숲소방관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여기까지 활동은 선생님의 발문과 전체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업 결과물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이제 동화 내용을 다 살펴보고 스티커도 붙였어요. 책 꾸미기 두 번째, 덧댐종이 사용법. 다음은 덧댐종이 사용법입니다. 덧댐종이는 양식이 있어요. 접는 선이 있고 활동 날짜를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백입니다.
이 여백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숨마을 사람 놀이를 한 인형을 붙일 수도 있고요. 활동한 사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회상하며 그림을 그려 붙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과 활동하며 확장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남길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덧댐 종이 사용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아이들과 풀을 이용해 그쪽에 붙이면 됩니다. 덧댐 종이를 더 붙여주고 싶다면 홈페이지 자료실 놀이 콘텐츠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양식이 아닌 그냥 종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꾸미기 세 번째, 표지 만들기. 이제 책 꾸미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겉표지에 풀을 칠하고 속지와 결합해줍니다. 아이들의 활동이 담긴 이 책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왕이면 더 멋지게 꾸미면 좋겠죠? 아래 링크 영상을 보시면 다섯 가지 책 꾸미기 양식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지에는 어린이 작가라고 라벨을 붙이거나 교사가 유아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아요. 표지의 양면 적당한 곳에 펀치로 구멍을 뚫고 인조가죽끈의 한쪽을 15cm 정도 되도록 잡아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잡아요. 접힌 부분을 구멍에 넣어 고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리에 줄의 끝부분을 넣어 당깁니다. 줄이 끝에 나무 조각을 달고 구슬을 묶어줘요. 다 되었으면 긴 줄을 뒤로 돌려 앞에 짧은 줄과 함께 묶어 마무리합니다. 어떤가요? 멋진 나만의 동화책이 되었죠? 주제 활동을 끝내며 마무리하는 책 꾸미기 활동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애벌레 놀이터 홈페이지 질문 있어요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에서 애벌레 놀이터 채널을 추가해 질문해 주세요. 안녕, 수고 많녕.